할 일도 끝냈으니 이제 진료하러 가볼까요? 해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한번 누워보십시오. 네. 머리 저쪽으로. 누워요? 예. 아파요. 아, 머리 쪽. 하늘 보고 편히 누우십시오. 예. 형님 편하게 하세요. 아이고. 자, 그러면 제가 진찰을 좀 하겠습니다. 네. 자, 불편하시면 불편하시다 말씀 주시고요. 발목을 얼굴 쪽으로 세게 한번 당겨 보실까요? 세게. 예. 힘 줘 보세요. 힘. 더요? 더 힘. 간단한 동작조차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눌렀을 때는 어디 아픈 데 있으실까요? 여기 아파요. 예, 엉덩이 위가요. 예. 좀 더 꼼꼼하게 진찰을 진행했습니다. 일어나셔도 됩니다. 네. 아이고, 하늘에 노라네요. 지금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진찰을 했는데 허리에 협착증이 강력하게 의심이 되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엉덩이 위부터 아프신 거예요. 더 심해지시면 이제 통증이 내려옵니다.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그리고 일하시거나 활동할 수 있는 이 정도가 줄어드세요. 지금 그래요? 예, 점점 줄고 있죠. 이제 협착증이 점점 심해지시는 거예요. 예. 지금이라도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천단장이요. 앞으로 예. 10년 후에 왔어 봐. 어. 그럼 형님이 이렇게 계셨을 거야. 허리 굽어져가지고 이러고 다니시지. 아, 지금 주사 무서워서 병원 안 가셨거든요. 그렇지. 아, 네.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 네. 주사바늘 있을 때마다 눈을 가려드리는 걸로 제가 잘하겠습니다. 선글라스 끼고 와야 돼. 우리 형님 영원히 꽃길만 걸어요. 뉘엿뉘엿 해가 질 무렵 길동무도 떠난 시간. 병원으로 가기 전 재홍 씨가 들른 곳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찾는 곳이라는데요. 아이고, 날씨나 뭘 헛골걸. 그냥 왔네 배. 아버지, 엄마, 좋아하시오. 한 잔 받으세요, 아버지. 그 아들 잘 되는 거 한번 보고 돌아가시라는데 아들 고생할 때만 오셔가지고서 너무 죄송하고 그래요. 아들 열심히 살고 있고 네. 아버지 대이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허리가 협착증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하여튼 몸 안 아프게 그 병원에서 해준다니까 잘 되게끔 이렇게 해주세요. 가장이기에 힘든 내색 한번 못한 재용 씨. 이곳에선 잠시 그 무게를 내려놓습니다.